잠이 와요? 잠이 안 오세요? 지금 정신이 꼬랑꼬랑하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또박또박 쓰세요. 천천히 부를 테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매일 읽는다. 매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쓰세요. 성경을 매일 잘 못 쓰는 친구들은요, 단어만 몇 개씩 써도 돼요. 성경 몇 개씩 써도 돼요. 자, 두 번째. 지금 설교 놓고 쓰는 연습도 해보는 거예요. 2번입니다. 알로에 베라는 못 쓰는 사람은 괜찮아요. 알로에 베라 그러면 알로에 베라 이렇게 그림 그려도 괜찮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요. 알로에 베라는 상처에 유용하다. 유용 아주 좋다는 말이에요. 알로에 베라는 또박또박 써보세요. 천천히. 자, 입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쓰는 거, 입 다물고 쓰는 거예요. 성경은 3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4번. 다 된 사람을 위해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직 모르는 사람. 4번. 하나님은 셋이다. 힘이 셋이다. 세다. 힘이 세다. 그래서 셋이다 이렇게 써야 돼. 셋이어서 해야 된다. 셋이다. 5번. 나의 나쁜 생각을 5번. 나의 잘 쓴 사람은 선생님이 상 줄 거예요. 나의 나쁜 생각을 쫓아주십니다. 자, 여러분 맨 위에다 여러분 이름 썼나요? 네.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 말씀을 꼭 새겼나요? 네, 여러분의 것이 됐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써놓을 거예요. 종이를 뿌리거나 버리지 마세요. 다음 금요일에 이거를 또 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나의 나쁜 생각을 쫓아주신다까지. 그리고 아, 한 가지 더 해야 되네. 참 잊어버렸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찾아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빨리 찾아주세요. 읽다가 선생님이 읽지 않고 가로내면 여러분은 그거를 찾아서 6번에다 써넣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찾아서 손가락으로 꼭 누르고 계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선생님이 이제 쭉 읽다가 말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절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읽었어요? 선생님 이제 읽을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자, 우리 친구들이 예의 바르고 절도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민석이 옆에 있는 친구 누구죠? 네, 바르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 손으로 꾹 눌렀어요? 자,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읽다가 안 읽으면 그 단어를 여러분이 거기다 썼죠. 6번에다 쓰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자, 비로소 있나요? 찾았죠? 비로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뭐뭐로 말미암아. 선생님이 조금 듣는데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뭐뭐뭐뭐한 뭐뭐에 다섯 글자예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성경이 달라요? 그 단어가 신성만 그래도 돼요. 그거 써도 돼요. 조금 말이 달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여러분 써세요. 성경마다 다르니까.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 무엇을 우리에게 주사 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모모한 모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해서 지금 선생님 모모모 할 것만 가로넣고 쓰면 돼요. 됐죠? 다 쓰는 게 아니죠. 선생님 가로넣기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쁘게 써서 내면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이걸 걷어서 고다음 설교를 또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걷어주세요. 예쁘게 써서 내세요. 형, 영어로 쫓아내 게 뭐야? 앉아서 마지막 우리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이거를 잘 쓴 사람은 선생님이 거예요. 감사합니다.